여러분들, 예, 상처받아서 줄까요? 남자 알바생의 현실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 네. 존나 아, 공감 진짜. 많이 받을 듯? 예, 공감 뒤지게 많이 받을 듯? 볼게요. 자, 주인공은 술집 알바생이다. 그 술집에는 새내기 여자 알바생이 있는데 남자 알바생, 사장 그 둘이 그 알바생에게 물소짓을 한다. 여자 알바생은 남들이 잘해주니까 흑화해서 지멋대로 막 나간다. 주인공은 알바를 해서 학비를 충당할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감성 주점의 서빙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사장인가 보네. 그냥 우리는 뺑끼 안 쓰고 늦지 않으면 돼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아, 그럼 내일부터 출근 가능해요? 네, 뭐든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첫날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어제 면접 보시고 오늘 바로 출근하신 거예요? 저도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여기 일을 좀 어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별거 없어요. 좀 부담스러운 거 말고는? 뭐가 부담스러워요? 여기 직원들이 좀 싹 다 지나치게 좀 친절하시더라고요. 야, 예? 통에 비닐 꼭 씌워놓으라 그랬잖아. 아, 너는 그냥 내가 한번 말하면은 그걸 집중하고 기억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 빨리 그 비닐 씌워놓고 다른 테이블도 세팅 좀 해놔. 저도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 입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주방이나 가보자. 희한하게도 같은 신입인데 환희는 일을 하고 희은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희한하게도 같은 신입인데 환희는 일을 하고 희은은 쉬게 냅뒀습니다. 일을 마친 후 희은은 혼자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남자 직원들은 희은에게 친절을 베풀려고만 합니다. 저 부평 쪽이어서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 아, 그래? 같이 타고 갈까? 아, 저랑 반대편 아니셨어요? 네가 며칠 안 돼가지고 위험하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가려고 그러지. 뭐야? 왜 안 가고 있어? 다들 어디로 가? 아, 저는 부평 쪽이요. 저는 미추홀 쪽입니다. 미추홀은 지금 좀 힘들 것 같고 희은씨 탈래? 차를 태워준다는 점장님. 아이, 가서 타. 괜찮아. 아, 그래, 여자들 퇴근길 조심해야 돼. 환희도 점차 알바가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야야, 10분 매너 하자. 홀 바빠서 이거 50분까지는 오자니까. 에이, 저 정각이 항상 나타나고 그러니? 채. 안녕하세요. 왔어? 하지만 희은은 이제 대접에 익숙한 듯 보였다. 희은이 들어오기 전 유일한 여자였던 수지는 아마 이미 남자 직원들의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 그냥 제가 다 할게요. 누나, 가 좀 쉬어요. 네가 왜? 아이, 따뜻한 물이 안 나오잖아요. 헐, 손시럽지 않아? 가서 뭐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와요, 누나. 야, 존나 스윗하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남 직원들의 계속되는 배려와 추궁거림 탓에 희은도 수진처럼 태도 자체가 굉장히 변해 있었다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날, 야, 우리 회식하자! 환희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혼자 집에 가버리면 적적하게 회식에 참석합니다. 야, 너 끝나 회식 오냐? 네, 참석하려고요. 아, 우리 배달시켜 먹을 거거든? 솔직히 남자들이 돈 좀 거둬야 되지 않겠냐? 3만원씩 거둘라고. 21만원? 15만원이지, 남자들만 건다니까. 그러면 희은씨나 수진이나는 안 돼요? 여자니까 우리가 배려하는 거잖아,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매너가 없냐.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여자 둘에게 배려를 하자는 영철. 환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회식조차도 관심사부터 얘기거리까지 모두 여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희애는 한 달 사이 남자 직원들의 추궁거림 탓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붙어있었다고. 제가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야, 오, 오. 춤추니까 너무 졸려. 어, 내가 데려다 줄까? 저희 근처에 자취하는, 저희 근처에 자취하는데. 점장님 제가 따라드릴게요. 여자는 술을 따르고 커피 타고. 야, 여자는 술 따르고 커피 타러 간 거 아니야? 나. 어머, 점장님. 예쁜 손 지켜야지. 술이 들어가니 추궁거림은 더 심해졌고 여자들도 그 대접이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어, 괜찮아? 괜찮아? 아, 나 진짜 왜 맨날 쏟지? 오줌 싼 거 같네. 사과 안 하세요? 와, 좋됐다. 사과 안 하세요. 아, 잠깐만. 지금 좀 약간 심각한 거 없나? 네? 에, 뭐? 왜 그래, 실수인데. 요즘 그러면 여혐 소리 들어요. 아, 여기서 그런 얘기 왜 나? 아니, 술을 엎었는데 그래도 일단 사과를 하는 게 맞잖아요. 야, 분위기로 씨발 고창되고 지랄이야?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희은이었지만 분위기 때문에 환희는 여자를 울린. 아, 미안해요. 제가 저 경황이 없어서. 아, 근데 너무 진짜 민망하게 구신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제 희은의 주사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환희였지만 오히려 희은은 환희를 째려봅니다. 일거리는 남직원들의 호의들이 여직원들의 권리로 변해갔고 오전에 설거지 남자들이. 야, 오전에 설거지 남자들이라 그랬어. 아니, 원래 수진이 누나랑 희은씨가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또 저녁에 주방 하잖아. 아, 야, 나 진짜 피곤하다. 배려 좀 하자, 하나. 아,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기요, 누나, 왜 일 안 하세요? 뭔 일을 안 해? 원래 오픈 전에 주방은 누나하고 희은 씨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철이가 점장님 허락 맞고 지들이 하겠다 그랬는데 뭐. 아, 왜요? 몰라, 나한테 왜 그래. 아, 지랄이야. 또 한 달 사이 자신감이 너무 올라가 버린 희은은 남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장난도 지나쳐가지기 시작했죠. 아, 존나 웃겨. 하지만 그런 희은의 장난조차 영철은 다 받아줍니다. 이거 끝나고 테이블이랑 화장실도 해야 돼. 수진이가 손 아프대. 우리밖에 없어. 아, 형님, 이거 오픈 전에 못 끝내요. 그거 다 희은씨 뭐하고 있는데요. 아, 몰라. 그냥 좀 가자. 그냥 좀. 아, 야, 너 희은이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봐. 야, 해봐. 아니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내면 지는 거야. 가위바위보. 마지막은 주인공 싸대기 때리는 여자 알바생. 진짜 존네 한심하네. 리을이응 저러냐? 어딜 가나 물소새끼들이 문제. 퐁퐁 그 자체네. 근데 고운 손을 지켜? 그 지켜낸 고운 손으로 지들 만져달라 할 거. 잠깐만.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수인남들이 너무 많기는 해. 예, 이거 솔직히 여자분들이 보시면 좀 너무 역겹긴 하겠지만 내가 하는 말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막 꿀 떨어지는 진짜 그 수인남들이 존나 역겹긴 해. 선을 넘잖아, 선을. 다음 화 있다. 어? 선을 넘잖아. 어떻게든지 스윗하게 저기 저. 아, 자발적 노예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애들.
장면들 좁 해버리고 싶네. 다음 화도 있어? 다음에 올라온 볼게. 그거는 마지막 빡침 장면 안 보고 내리냐. 키윽 키윽. 그리고 저거 생략된 거 많음 같이 자자고 무릎 꿇고 그럼. 아 진짜? 존나 할 게 없네. 다음에 또 볼게요. 태훈이를 비롯한 저런 새끼들 보면 진심으로 애잔하다. 매력을 저런 식으로밖에 어필이 안 되니. 나 여자한테 오히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진짜 말할게. 나 그냥 너네가 존나 병신이야. 나 솔직하게 뭐 여자 여캠이랑 뭐 합방할 때를 보거나 어? 내가 그동안 여자랑 방송했을 때 너네가 어떻게 했니? 어? 너네가 존나 병신이야. 어? 뭐 무릎 담요 챙겨줘라. 뭐해라. 뭐 챙겨줘라.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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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가 그동안 다 했던 짓들이 저기 다 나오잖아. 어? 필살기스네 이 새끼들. 그래, 솔직한 말로 너네가 더 심했어. 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챙겨달라. 어, 매너 족같다. 음식 매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자들 앞에서 어?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혈안돼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됐어,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야 재밌었으니까 방송이. 난 미리 생각해서 뽀뽀 한 사발이 갈기라 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재밌긴 했었어. 다 너 위에 그런 거야. 네가 찐따잖아. 소주 싫어하는 사람들 공감. 넌 힘든 일 없이 강 순탄하게 자라서 그래. 힘든 일 많이 겪고 나니까 달달한 음료수 같다. 소주가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취하는 맛으로 마시는 거다. 계속 마시다 보면 적응된다. 그렇는데 개뿔 누구 말 따라 아무리 마셔도 공업용 알코올 맛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알딸딸해진 후 마시더라도 소주 특유의 쓰라린 맛 때문에 목구멍에 잘 넘어가기도 힘들다. 깡소주 마시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차라리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고 말지. 낫긴 하잖아. 아니면 과일 소주를 먹든지. 비호감 케이푸드 1위 불명예. 외국인들은 왜 소주에 등 돌렸나. 아 진짜로? 아 그래? 하, 근데 위스키는 참 맛있는 것 같아. 위스키는 이 저기 얼음에다 탁 희석시켜갖고 과일 같은 거 그냥 딸기나 뭐 이런 거에다 달달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다 쓱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 위스키는 진짜 맛있어. 어 하이볼 같은 거 그렇지. 근데 솔직히 소주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그니까 그 술을 혼자서는 안 먹어. 혼자서는 안 먹는데 그냥 술 자리를 좋아하는 애들은 또 많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냥 주면은 넙죽넙죽 잘 받아 먹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상 못 먹는 애들. 그러니까 술 자리가 좋은 거지 솔직히. 블렌드 위스키 좋아해? 술이 좋은 건 아니잖아. 블렌드 위스키가 좋지 나는. 분위기로 먹는 거지 어떻게 보면. 혼자 집에서 술 먹는 건 좀 너무 좀 궁상이지 않나? 나도 소주는 안 먹는데 산돌이랑 징김은 자주 먹어. 그래. 몇십 년째 해자 중 해자 학원. 바로 태권도 학원인데 우리 어렸을 때 다 다녀봤잖아. 그리고 집 이사 많이 안 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집에서 쭉 살던 친구들은 지금 방에 내 방 액자에 이런 자세로 폼 잡고 있는 사진
방 안에 다 걸어져 있지 않아? 어. 자, 이 태권도 학원이 보통 주 5일에 1시간의 가격대가 13에서 20만원. 다른 학원들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특별한 도구나 시설 비용도 없고, 인성교육, 훈육 개념까지 추가되고, 안전하고 재밌게 놀이를 하면서 애들의 체력까지 키워주고,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줄넘기, 피구 등등 여러 놀이를 또 배울 수 있고,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서 픽업해줘서 운동하고 다음 학원까지 차로 태워다주고. 이거 태권도 바이럴이네. 해동검도 다닌 개엄냐 기윽기윽. 바이럴이네. 그치, 좋긴 하지. 피시야 원래 이렇게 함? 우와 존나 길다. 우와. PCR 검사해봤는데 진짜 뇌를 건드린 듯한 느낌이 난다고. 씨발 여기 더 넣는다고. 생각이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젖혔는데 간호사한테 머리 붙잡힘. 우리나라는 구부러지지 않는 얇은 면봉이라 괜찮은데 굵은 면봉은 노답이라고. 하고 나면 면봉 넣은 쪽에서 눈에 눈물 난다고. 깊게 넣으면 진짜 뇌 건드려서 뇌 척수액 터져서 조심해야 한다고. 아 진짜? 이 뭐야? 십덕의 화제작 2022년 1분기 비스크돌 감상평. 아니 이런 자료에 뭔 댓글이 22개나 재밌나 보다. 보는 새끼들 존나 많네. 꼴릿꼴릿 2022년. 아 이거 아까 봤고. 배우들 담배 피는 장면. 크으, 장동건. 담배 바이럴이요? 친구 2. 어지러워. 코트형 오늘의 이슈는 품을 못 속겠다 키윽키윽. 전개가 너무 빨라 키윽키윽키윽키윽. 원래 그래. 일본 애플페이? 박화영 짜파게티 담배가 진짜 간지인데. 아이폰 8과 함께 일본에 사용한 애플페이. 한국에는 아직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워? 여자들이 좋아한다. 아이씨. 지긋지긋하다 이런 자료들 너무 많이 마주했어. 아 먹고 싶다. 닭목살구이 존나 맛있더만. 난 닭목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려나 했는데 진짜 춘천 가서 맛보니까 존나 맛있긴 하더만. 닭목살구이 이 닭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보면 볼수록 맛있긴 맛있더라고. 춘천 가서 먹어봐. 기가 막히더만.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어, 내일 저거나 먹으러 가야겠다. 여경 활약상 모음. 저분들 승진해서 다들 고위직 간부라고 합니다. 자가 영상 하나 찍어주면 특진인 거지? 그치? 아, 이거 그 경찰봉이 안 들어가갖고 땅에다 내리치는데 몸으로 같이 귀여우시다. 참으로 귀여우시다. 저체온증에 빠진 등산객 근무복 덮어준 여경 특진. 경찰 활급해파이 꼭 필요하나? 성평등 여경 늘려야. 친구야 그만해 그만해. 너무나도 괴로워. 뭐예요 이거? 어, 이분이 2021년에 미스코리아 선이었어? 그래요. 바이럴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오고 올게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지원청 신설 요구. 뭐야? 서울시로 옮겨붙은 대통령실 이전, 여가부 폐지. 아,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지원청을 신청을 했다고? 어우. 통장잔고 100억 되는 꿈 꿨음. 거지 될 뻔했네. 어, 너무 무섭다 이거. 이 새끼 뭐냐? 싱글벙글 편의점. 실시간 편의점. 이 새끼 뭐냐? 편의점 갤러리에 올라온 사람인데. 소름 돋아 전화한 척하고 찍었다. 신고해야 되나?
남자 아님? 어, 무섭다. 여장 남자 뭐 그런 건가 봐. 홀리 쉣. 오케이? 여기까지만 봅시다. 봅시다. 나 왜 이렇게 혀리 혀가 꼬이냐? 봅시다. 예. 네. 어. 예? 예! 예! 안돼 안 보내줘 시발 새끼야. 어 내가 누가 보내달래? 미친. 아. 이 새끼 벌써 장전하네.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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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뭐요? 뭐가요? 아닌데? 아닌데? 안 피곤한데? 개돼지 둥둥이려나. 누가 6시까지 방송 안 한다 그랬어? 어떤 새끼야? 가만 안 둔다. 어떤 새끼가 6시까지 방송 안 한다 그랬냐?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가만 안 둬. 대훈아 편하게 해라. 편하게 방종해도 돼. 삭발하면 되지. 아니지. 내가 피곤하면 삭발하겠는데 컨디션이 지금 너무 좋아갖고 어 쌉 건강해 진짜. 어 진짜 나 체력 개쩔어 진짜로. 아이 억방 억지로 방송한다니. 억지로 누가 방송하냐. 억지로 방송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밑에 다크가 존나 꼈는데 이 BJ
BJ의 사명감을 잊어버린 그런 새끼들은 방송할 자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오도가이 들타고 왔네. 고대로 나가서 반바리 돌고 와. 말도 못하는 새끼가 졸려서 비응신. 네? 뒤에 크로마키 배경 안 바꾸냐? 슬슬 지겹다. 바꾸자. 안 지겨워. 업체 방송에 남이 해주는 방송에 취미 방송에 가지가지 하십니다. 비응신 시벌러마 피우피우피우. 무슨 소리세요? 아 근데 진짜 편하다. 이 GK 이 신상 의자가 진짜 편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편한 게 저 같은 예 저 같은 이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도 이 의자 딱 싹 당겨갖고 싹 굉장히 편할 것 같죠? 이렇게 이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의자에. 예 기가 막히죠? 이게 이렇게 딱 뒤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받쳐줘요. 이 새끼 바이럴이네? 엉? 엉? 엄청 좋죠. 예. 랄프 의자랑 바꿔라. 허리 받침대에 박살 나서 백덤블링 하면 그저 행복. 그저 행복. 삭발장 장전할까요? 예? 삭발 가십니까? 예? 무슨 소리세요? 야, 진짜 편해요 의자. GK 의자예요. 엄청 좋죠 의자. 어? 이거 데자뷰인가? 태훈이 7개월 전 날아가기 전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삭발 때문에 나에 대한 기준 나온 거잖아. 예. 서서 방송하고 싶냐? 예? 잠들기만 해 이 시벌럼. 엄청 좋죠 의자. 의자가 진짜 안 부러져요. 대단하죠 이 의자. 의자 살려줘. 이 의자가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해볼까요? 핑계대면서 쉬네 뒤질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의자가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내기 한번 해볼래? 진짜 요즘 되게 의자가 바로 면상에 품질이 X키 꽂아버리고 싶네. 품질이 안 좋은 의자들이 진짜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북동쪽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의자에 안 되겠다. 씨발 똑박치게 하네. 이렇게 하고 방송 한 걸로 치게. 이 의자 대구나. 아니 봐봐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얼마나 버틸까 좀 궁금하다. 맨날 3개월 언덕이야. 그러니까 봐봐 맞지 내 말이. 이게 의자가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내기 콜? 어때요? 괜찮죠? 눈 감았다 뜨면 2시간 지나 있고 나에 대한 기준 2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의자 넘어지고 기절한 척하고 방종하려고 지금은 안 통해. 네 오토바이 의자도 송곳으로 찔러대서 얼마나 버틸까 보자 코트야. 궁금하죠 의자 어디까지 이미 버티나. 이미 텐션 다 떨어져서 방송 진행 안 됨. 그냥 방종하고 아! 발 후 봅시다. 누가 지금 방송하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아니 시발 태훈이 형 컨텐츠 내놔. 예? 아니 봐봐. 인심도 보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의자 장난 아니죠.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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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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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카시 똥카시 똥카시. 의자 진짜 이게 좋아요. 광고주 우열하겠다 비용신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버티나. 시작.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내 알바냐?
돼지려나 저라고 의자 부서지면 방종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의자가 부서지면은 진짜 안전하게 밀고 자라. 예? 이거 하러 언제 올 거야 형? 이거 의자 부서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의자 허리 부서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허리 만약에 저거 저러다 잠들면 누운 자리에서 만약에 의자가 부서진다? 바로 삭발할게요. 어때요? 인정? 색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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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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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자 부러지면은 삭발할게요. 이게 무슨 의자라고? 그죠? 이거 의자가 GK 의자예요. 그래서 허리가 되게 보호가 많이 되고 저같이 이제 몸무게 무거운 사람들은 너 씨발 선 넘지 마라 또 너 7개월 전에도 이런 의자를 앉으면은 그래서 날아갔잖아. 뚱뚱하신 분들 새끼야, 많죠. 재미없어 일어나 씨발 새끼야. 예? 재미가 없어요? 이민이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검증됐다. 그죠 그죠 검증됐죠. 근데 이렇게 누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의자에서 누우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예.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네. 그치? 네. 완전 신기하다. 나 팬입 뺀다 씨발. 너무 신기합니다 형님. 적당히 해라 이제 슬슬 진으로 짜증 날라. 우리가 좀 많이 기울었네요. 이 기운 게 이 민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기울었는데 되게 잘 말씀드리고 네. 방종하시거나 민심 기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회사처럼 반차 같은 걸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요유? 아이고 뭐가 바이크 방송 하라고 아무도 안 시켰죠? 강원도 누가 가라고 했나요? 오늘 방송도 댓글만 본 게 다인데 방송에 와우 의자 티타늄으로 처 만들었나? 와우 미니언즈 빌런 그루 같네. 다리 좋으나 가늘가늘하네. 랄프야 간본다 얼음물 뿌려라 간본다. 삭발 도배 바로 해줄게. 7개월 전 그날로 돌아가자 개노잼 괴물새끼. 우와 너 정말 방송 잘한다. 너무 재밌어 어쩌지? 이 샷발람이? 예? 밑도 끝도 없는 의자 어쩌고 얘기하지 말고 졸리면 세수 한번 하고 와. 형 오늘 방송해야지. 저 새끼 밥 두 그릇 먹었을 때 부타 말렸었어야 했는데 바로 10분쯤 오는 거. 자, 오케이. 의자 정보점. GK 의자예요. 그래, 내기하자. 그러고 이따가 잠들면 바로 랄프가 삭발 가는 거다. 네. 자. 아, 오늘은 팬들 민주화 마렵네. 코트 좀 쉬게 해라. 역캠방 회장들은 휴방에도 다른 여자 은빈이 찰싹 때리면서 노는데 너네는 와그라노. 코트 이미 자고 있는 상태다. 말하는 거 몸유병이다. 예전에도 저러다가 페트병으로 머가리 치면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엄격한데 하면서 싸워성 기윽기윽기윽. 정말 신기한데? 미 대가리 망치로 후려 패도 되냐? 안경에 자물쇠 걸어버리고 싶네 시발령. 자 이제 밥 한 시간 처먹고 식곤증 옵니다. 3시간 30분만 하면 2일 쉬는데 그것도 못 참고 비응신 같은 놈새기. 아 성형수술 하고 싶다. 성형수술해서 이렇게 눈꼬리 딱 올리면은 되게 약간 슈퍼주니어 최시현 닮았죠? 맞죠? 인정? 예. 약간 이렇게 땡겨주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슈퍼주니어 최시현 느낌 살짝 나죠? 인정? 예. 인정. 거봐 말하잖아. 최시원. 세수대야에 얼음 물 갖고 와라. 라이프야 물 고문하게. 이거 최시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마인구 느낌 나. 이 새끼도 갈 때까지 갔나 보다. 삭발해도 노잼 삭발 대지 중이니 이제 갈 곳은 없다. 바이크 테러 당하기 vs 유튜브 해킹 당하기. 최시원? 최시원하게 면상에 환갈에 뵙고 싶네. 카악해. 진짜 태훈아 정신과 상담 한번 받으러 가자. 나 너무 걱정돼.
최시원? 응, 네. 다음 박수무단. 자, 갑시다. 다음 컨텐츠.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본 30대 중 가장 나태하고 한심하다. 진심으로 게으르고 탈모 비만 정신병 가스라이팅 소추 다 가졌네. 한심할련. 정신병. 어떻게든 안 졸린 척 하려고 아무 말 대잔치 역겹네요. 제가 그래도 되게 그 시시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오빠 그냥 시원하게 한 발 빼자. 내가 덩따시더해. 그 제가 진짜 피부가 이게 노화가 덜 돼갖고 이 피부 늘어나는 거 보세요. 그죠? 이게 아주 탱탱해요. 탱탱합니다. 쩔죠? 예, 탱탱해요. 많이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새끼 한 달에 벌써 5천 수익 실화냐? 어디 한번 또 울어봐. 마음껏 희롱해줄게. 아 근데 진짜 눈 건강이 안 좋긴 해요. BJ들이 고질병이 뭐냐면은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랄프야, 선글라스 좀 갖고 와봐봐. 아가리 닥치고 약발방이든. 아 그니까 나 눈이 그니까 진짜 이게 나도 방송하고 나서 고질병이 생기다. 원래 안경 안 썼잖아요. 이게 조명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예 선글라스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금수인 우리 집 강아지 또치도 사람 말은 알아듣는데 넌 왜 못 알아먹냐? 요괴야? 흑인 예? 티라노 할머니 귀신이야? 개조어 가마돼지 새기가 체력이 좋네. 어쩌고 지랄하더니 개비 응신 넘새기 또 본방에 피해주네. 무슨 피해를 아예 또 물타기 한다. 왜 탱탱한 줄 알아? 피응신려나 존나게 처먹어서 땡땡해진 거잖아. 피응신 메트지려나. 오케이. 자, 뭐 할까요, 여러분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겨 한 건 대 한 번만 봐달라니까. 미스테리는 어저께 했잖아요. 미스테리는 모아놓은 게 없어서 미스테리 다 했대요. 네. 코트 지금 120kg 넘었냐? 볼살이 더 땡땡하노. 112kg예요. 눈 떠, 형. 이 새끼로 부대찌개 만들면 150인분은 좋게 나오겠네. 게임 방송? 게임 방송 괜찮은데? 게임 안 하면 좀 됐죠. 그지. 똥게임 가자. 똥게임 어때요 여러분들? 약발방 해달라고 했잖아. 약발방 해달라고 했잖아. 약발방 해달라고 했잖아. 아니야 요즘 너무 맨날 약발방만 했어. 왜 이 시발놈한테만 엄격한가 했는데 욕 처먹을 짓만 하네. 비응실려나 약발이나 처해. 디코로 토론 배틀하든가. 너 잠깰라면 무조건 공포게임이다. 여기 욕망 의향아리 아저씨 잠깨게 공포게임 시키자. 어때? 이응지? 구글에 노래하는 코트키 검색하면 181에 150으로 뜨는데 구라치지 마라. 개소리야. 112kg인데 3시간 30분 남았는데 게임하게? 공포썰 단단은? 게임 방송 뭐 하나 야무지고 하나 하나를 못 가네. 15년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랄프야 이거 모니터도 전환하게 컴퓨터 좀 저기 해봐라. 뭐가 불만이야? 집 세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책임감 없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전화 데이트 합시다. 불만 있으면 말하세요. 예. 불만 제로 갑니다. 컨텐츠 불만 제로. 불만 제로. 예.
불만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정신 차리게 전화 데이트 하자. 예. 전화 데이트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기 거치대 저기 있어요. 쥐약방 해달라고 했잖아. 쥐약방 해달라고 했잖아. 쥐약방 해달라고 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왜 저한테 지랄해요? 예? 아니, 방금 그렇게 추워잖아요. 같은 건 요즘에 안 하나? 아니, 그게 부수기 전에 진짜로 똑바로 해요. 이 색인 뭐래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수기 전에 진짜로. 아니, 지금 뭐라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 바이크 진짜 부질러 버릴 거야, 진짜 찾아. 아니, 내가 무슨 방송을 똑바로 안 했다고 그러세요? 아, 지금 누워가지고 잘나잖아요. 그냥 다 아니, 의자 테스트 한 거잖아, 의자! 의자 걔 부숴버리기 전에 바이크랑 같이. 뭐 자꾸 부순대요, 부수기를. 아, 진짜 요즘 왜 그래요, 진짜? 아니, 뭐, 내가 요즘 내가 뭘 어쨌다고, 뭐요? 아, 공포설 미스테리 하라고요, 빨리. 공포설 미스테리, 씨발! 아니, 미스테리 어저께 했잖아요! 아니, 미스테리 좀 족 같은 것 좀 하지 말고 좀 똑바로 좀. 아니, 어저께 미스테리 야무지게 했잖아요! 어제 존나 무서운 거 했잖아요! 아니 수원역 모텔 귀신 이야기랑 어제 그 놀이터 사체 유기 사건 했잖아요. 그거 팔자리 거 예전에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아 공포설 해. 아 진짜 왜 이렇게 요즘 대충해요 진짜로. 아 뭘? 아 진짜 대충하잖아요 지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예, 뭘 자꾸 대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예. 예. 네네. 지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네네. 인류이기를 포기한 새끼 같아. 아 사람이기를 포기했다요? 인류이기를 포기했다니까 사람이기 이전에? 인류가 그... 사람이잖아요. 영장류잖아요. 본인 영장류 아니에요? 아 본인 영장류 아니구나. 예예. 예. 원둘레나 똑바로 알고 말하고. 예. 중요하지 않아 세훈아. 야 근데 네네. 3초 안에 선글라스 벗어 임마. 왜 선글라스 벗어? 아니 지금 눈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 3초 안에 벗으라고 이 새끼야. 아니 앞에 조명이 너무 조명이 너무 세서 그래요. 초드립 한 번 쳤다고 그걸 개쌍욕을 먹는 게 사람 새끼야? 꺼져 씨빨 박정무 씨빨라마. 박정무가 아니고 은빠운이야 이 새끼야. 아 그 은빠운이야? 어 아 그래. 근데 임마 목소리 톤이 약간 좀 지코형 방송 보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낙태했냐고요?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낙태하냐고요? 왜 이렇게 게을러요? 낙타냐고요? 미친 개도란 새끼네. 왜 이렇게 던져요? 예? 아, 왜 이렇게 방송을 던지냐고요? 내가 언제 던졌어요? 아 바이크 방송하니까 존나 던지잖아요. 지랄 지랄 억까 또 지랄. 제가 오늘 6시까지 방송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지금 컨디션 좋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비응신 이런 비응신 전화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채팅으로만 이렇게 여러 명에서 억까하고 이건 말... 여보세요? 예 와 전화 너무 많이 온다.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대. 예상하지 못한 오류는 뭐냐 대체?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방송 소리 끄세요. 아 이게 뭔 소리예요? 여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야 내 소리였나? 네 여보세요? 이거 뭐 전화 소리 계속 들려요. 뭐야 카톡 튕겨버리네. 전화 너무 많이 오면 이러게 되나보다. 은지씨? 예? 오케이 약발방 갑니다. 약발방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예, 핸드폰 갖다 놓으세요.